이러다 도망가면 어쩌려고. 값이 꽤 나가는 자인데. 생각 좀 해봐. 일주일 내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도망치겠어? 아우 도망치겠지. 그렇게 원순해 보이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길래 야 여왕의 품으로 샀을까? 알아? 여왕이 한 손가락 하니까 그렇지 여왕이 아니라 숙제 마녀야. 여왕 얘기는 그쯤 하자고. 카드 돌리는 동안 이야기나 하나 더 들려주시오. 뭐 그럽시다. 여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스론 브레이크. 뭐 멀티플레이는 설치해야 돼? 난 겐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베테랑. 때는 1267년이었어. 누구나 전쟁에 닥쳤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 강대한 닐브가드 제국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야루가강 너머에 있는 북부 왕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 닐프가드의 위협에 맞서 북부의 군주들이 한데 모여 선언문을 쓰고 상호 원조를 맹세하고 동맹을 결성했어.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흩어졌지. 그 중에는 쌍둥이 왕국 리리아와 리비아를 다스리는 내부 여왕도 있었어. 다들 이름은 들어봤겠지.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부 여왕은 단연 독보였어. 뛰어난 미모 때문이 아니라 고집과 용기 때문이었지. 어디까지 얘기했던? 아 그래, 여왕이 수행원과 함께 수도 가까이 갔을 때 콜드의 백작이 나타났지. 백작은 여왕이 자리를 비우면 빌렘 왕자를 도와 왕국을 다스리는 자였어. 왕자가 너무 어렸거든. 딱 봐도 백작은 힘들게 말을 달려온 터였어. 코수염에선 땀이 뚝뚝 떨어지고 목은 빳빳하게 풀을 먹인 옷깃에 쓸렸는지 벌개져 있었지. 여왕 폐하 만세. 무사히 돌아오셔서. 그렇다. 문서를 교환하고 서명도 했지. 종이 쪼가리일 뿐이나 그 가치는 시간이 알려주겠지. 인사치레는 그만 됐고. 더빙 왜 이렇게 잘 됐냐? 폐하가 자리를 비우신 동안 지금 진정해라. 숨 한번 들이켜고. 좋다. 뭔가 롤의 애쉬 느낌 난다. 대학께서 명하신 성구스럽게. 성우가 똑같나? 골드엘경. 거긴 세금 징수원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럼 금화는 모두 잃었나? 도적대가 훔쳐갔습니다, 폐하. 하지만 대학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씨발 허락받기 전에 찾아왔어야지. 안장에서 몇 주나 쉬다가 드디어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자나 싶었는데 백작 덕분에 내 속이 겁나 무등하네. 친히 살피겠다. 콜드웰 백작. 내가 이미 그럴 거라고 예견했건만 어쩌자는 거지? 내 아들은 아직 나라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무리야. 사실 빌렘 왕자는 아직 배울 것이 많아서. 그런데 시간은 얼마 없고. 스론브레이커 튜토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군세를 확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뭐 금화, 목재, 신병과 같은 자원을 모아야 합니다. 이게 부가 퀘스트 같은 건가? 아니네. 파밍. 밀카를 불에 지지면서 밀카는 말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했어요. G
지도 발견. 저게 뭔 지도예요, 근데? 벌목군을 불러서 해결하라. 이거 병사 한 명 마이너스 1에 정 표시되는 거는 아닙니다. 홀드의 백작은 대열의 선두를 유지하며 도적. 있습니다, 폐하. 공격을 지휘해 주십시오. 아, 누르고 누르면 되는 거구나. 드래그가 아니라. 모두 잡아들이자. 리더마다 고유 능력이 있고 외부의 능력은 유닛 하나의 전력을 3만큼 추가하고 1을 방어 추가. 이 개자식들! 여왕의 힘이 뭔지 보여주마! 오. 조심해! 피해라! 폭격이다! 아주 쓸만한 녀석들이니 대하의 명이라면 죽음도 불사할 겁니다. 명령만 내려주시지. 아예 지금 탄정을 내야 돼? 좋았어! 승리가 코앞이다! 나팔을 불어라! 이번 승리는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전투가 끝난 게 아니다. 힘을 비축했다가 결정타를 날리는 게 좋을 것이다. 진영을 갖춰라. 여왕 폐하를 보호해야 한다. 검은 군 난놈들을 베어보실까? 사람이 첩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누나를 맞출 적도 있지. 한 발이 충분합니다. 뭐야? 목표물을 알려주십시오. 아, 사거리 이 두 칸이라는 게 이게 한 칸인 거고 이게 두 칸인 거고 여기서 쏠라면 세 칸이 필요한 거네 그러면. 어디 좀 몰아볼까? 왜 앞으로 못 옮기나?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놈의 장화 때문에 죽겠구만. 전쪽으로 하고 싶은데 안 눌려. 안 눌린다니까? 아 뭐야, 왜 버그가 있어 이 게임에. 아니 뭐 별로 해보지도 못했는데. 아 다시 해야 돼? 안 할란다.